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도전과 열정의 함성, 제1회 굴지 대학가요제 니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니콜 씨를 같이 맡게 된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류 음악의 세계화 속에서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네, 한류 열풍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K-POP이 세계 각국의 무대를 점령하고 있는 시점에서 K-POP의 본고장에서 세계인의 음악 축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Yes, it's great that we can have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re in Korea to celebrate the love that K-POP has received around the world. 또한 우리 K-POP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 등 스타 배출의 등용문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경연을 펼친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으네요. Absolutely. The original College Music Festival can seen as, in a way, the foundations of K-pop as it produced many, many very famous singers, songwriters in Korea. So it's incredible that we're going to start a new chapter of the College Music Festival here at the 2015 International College Music Festival. 네, 이렇게 국제 대학가요제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이제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Yep, as a very, very meaningful and in a way historic event, we're very, very excited to bring you this event today. 국제 대학 가요제 첫 폼은 명품 여주 세종 인문도시 여주시에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무대를 위해 여주시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So we're kicking off the 2015 International College Music Festival here in Yeoju, South Korea. And a lot of people have participated and helped out in making this event possible. So we have some people that we would like to introduce. 네, 그리고 국제대학가요제 위상에 걸맞는 심사위원 여러분이 자리에 계신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음악 평론의 전설 임지모님입니다. 그리고 네, 안기석님, 김상우님, 헤이지님, 유대영님, 네, 홍성유님, 그리고 강일봉님입니다. So these are our judges for tonight's event. S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ere. 네, 이어서 첫 번째 국제 대학 가요제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인사말과 축사를 들어보겠는데요. All right, well now we're going to hear some congratulatory remarks to kick off today's event. 네, 원경희 여주시장님, 정병국 국회의원님, 이환설 여주시의 의장님, 네, 올라오시죠? 네, 올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2만 여주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을 통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건설을 추진하고 계신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First up, we're going to hear from Mayor Won Kyung-hee, who represents the city of Yeoju. 네, 2015년 국제대학가요제 인 여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에서 국제 대학가요제를 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여주
최종 대왕을 모신 이곳 여주, 명성 황후 생가가 있는 이곳 여주, 그리고 1300여 년 전에 또 생긴 천년 고찰 실력사가 있는 여주에서 국제 대학 가요제가 열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든 기량을 보여주시고 그런 면에서 이곳에서 세계적인 가수가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의장 이관설 인사드립니다. 2015 국제대학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주의 문화의 도시 여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 거두어서 진짜 인류, 세계에서 인류가는 가수가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의 모든 것을 좀 자랑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여주에서 2015 국제대학가요제를 실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주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참 자리는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주만큼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추워요? 아니요! 추위에 져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12년 전에 가평에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만드는데 그 첫날, 첫해에 영덕포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알아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2년이 지난 3년 만에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하루 저녁에 5만 명이 와요. 그것도 5만 원씩 돈을 내고 세계 3대 재즈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주가 이게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추운 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추위에 지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의 열기로 이 새롭게 여는 2015 국제대학가요제 세계 최고의 가요제로 만들 겁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이 여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대학가요제가 세계 최고의 가요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so much for those congratulatory remarks from Mayor and Congressman as well as the Chairman here in Yeoju. 네, 이렇게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 속에서 탄생된 제1회 국제대학 가요제 저의 개막 선언에 맞춰 본격적인 경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to all the supporters and the people who have made this festival a reality and for everybody joining us here in the audience and watching from wherever you are,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with the International Campus Song Festival. 네, 지금부터 제1회 국제대학 가요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Yes, it's the beginning of a new musical tradition here. 네, 제1회 국제대학가요제는 총 상금 3천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대학생 참여 경연으로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수준도 세계 최고라는 후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세계 각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아프리카 연합팀, 카메룬,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팀, 총 18팀입니다.
Now we have teams from USA, Japan, China, France, a joint African team, Cameroon, Malaysia, Italy, as well as 8 teams that are representing Korea. They're all participating in this first festival, and that brings our total to 18 total teams here at the 2015 International College Music Festival today. 네, 또한 여러 가지 특전이 있는데요. 음반 제작과 콘서트 제작을 지원하고 판권, 음원 저작권 등을 관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중음악계의 큰 축이었던 대학 가요제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겠지만요. 이제는 그 안타까움을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The winners of this year's festival will be provided with support for album and concert creation. As the original college music festival faded away in 2012, a lot of people were left disappointed with the end of it. But we believe that today is the start of a new musical tradition, and we're very, very pleased and excited to share with you guys the amazing, amazing talent that are joining us today. 네, 창작의 아름다움과 안무처의 신선함으로 무장된 제1회 국제대학 가요제 본격적인 경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팀은 한국 팀으로 KCG 밴드입니다. 참가곡은 첫 무대라 그런지 첫이라는 제목입니다. Alright, we're going to go ahead and get started with the festival and bring out our participants. First up, we have representing Korea. It is the KCG band with their song, First.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멋진 무대를 봤는데요. 네. 다음 네. 무대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참가자는요. 참가번호 2번 일본에서 온 사이토 아키라님입니다. 참가곡은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네. Next up, we have from Japan. We have Akira Saito and it's her song I Love You. Please welcome her to the stage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해준 말이 없나요? I love사이토 아키라 I Love You 곡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사이토 아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고 언어 실력이 뛰어나신다고 들었는데 언어를 몇 개 국어를 하세요? 지금 스페인어하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5개 국어? 6개 국어인가요?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그냥 네. 공부하고 있는데. 와, 대단하세요. 네. 네. 좋아하시는 뮤지션이 있나요? 한국 뮤지션이요? 윤종신 씨. 윤종신 선배님. 네. 네. 그 윤종신 선배님의 곡 중에서 제일 뭐 좋아하시는 곡이 있나요? 딱? 오래전 그날이라는 곡이 있어서. 오래전 그날.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멋진 공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도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lright, that was Saito Akira from Japan with I Love You. In case you didn't catch on, he speaks 5 or 6 languages. Yeah, I think so. Yeah, it's amazing. Alright, so next up, 다음 경연입니다. 네, 다음 경연입니다. 참가 번호 3번 한국팀입니다. 버스킹 공연가 김시혁과 한량의 Why Don't You? Alright, next up, number 3, it's another Korean team. It's Kim Siok과 한량의 Their song is Why Don't You? Please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받으세요. I can see. 잘 들었습니다. 와. 목소리 너무 멋지시다. 네, 어. 버스킹 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버스킹 언제부터 하셨어요? 새내기 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신촌이랑 홍대 등지에서 조금이나 했었죠. 네, 혹시 작사, 작곡도 영어랑 이렇게 다 같이 하셨는데 네. 몇 년 됐어요? 작사, 작곡하신 지? 작사, 작곡은 얼마 안 됐고요. 군대 있을 때 조금씩 연습하다가 이제 올해 5월에 제대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와우. 아 근데 오. 영어 발음도 너무 네, 좋으세요. 너무 좋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성이 와 네, 너무 예뻐요. 네. 그 뒤에서 와 자차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무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rybody please give it up. 네 다음 무대는요 참가 번호 네 4번 중국에서 온 오혜령 양입니다. 참가곡은 연변으로 오세요. Alright, next up, number 4, we have a participant from China. Alright, it's 오혜령. Okay, please give it up for 오혜령. 큰 박수 해주세요. 네 일단 너무 멋진 무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듣기로는 연변에 아이유라는 네 별명이 네, 여기 계신데 들었는데 우리가 저쪽으로 갈까요? 네 우리가 이쪽. 네 이거 저쪽으로 갈게요. 네 시켜드릴 때가 왔는데요. 네 참가 번호 5번 한국 팀 혼성 듀엣 누나 동생 사이 참가곡은 그런 편견입니다. Alright, next up we have a team from. 네, 누나 동생 사이에 그런 편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사가 네 너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다 막 어떠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뒤에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가사가 너무 멜로디랑 네, 매력 있죠. 너무 매력 있어갖고 네. 너무 귀에 파고 들어왔어요. 네, 그 약간 뒤에서 보면서 약간 악동 뮤지션 생각도 나고 근데 보컬도 약간 장재인 보컬도 비슷한 것 같고 되게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장재인. 아, 진짜요? 네. 아, 네. 일단 더 인터뷰하기 전에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성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24살 조윤지이고 네,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연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어떻게 듀엣하게 됐나요? 학원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제가 곡을 썼는데 저희 학원에서 가장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태희였어요. 그래서 제가 태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런 곡을 썼는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없니? 그런데 태희가 누나 그거 맨 입으로 안 되고 치킨 한 마리 사주면 해주실 수 있나요? 치킨 한 마리 사주고 했어요. 아 귀엽네요. 그렇죠. 네, 귀엽네요.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혹시 뭐 요즘 따라 내 것 같은 뭐 썸 그런 거는 아닌가요? 일단 가시기 전에 잠깐 뭐 질문 몇 개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1살 청춘을 달리고 있는 유인아입니다. 와.
그리고 밴드분들도 같이 짧게 같이 인사 해주시죠. 20살 서준수라고 합니다. 아, 20살, 21살? 저 드럼 맡기고 있는? 맡기고 있어요.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건반 치고 있는 22살 류진이라고 합니다. 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전 최고의 기타리스트 하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잘 들었는데요. 네. 다섯 분이 어떻게 같이 밴드를 하시게 됐나요? 네, 저희는 다 같은 학교고요. 네. 네, 같은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같은 취향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분이 음악하는 거에서 좀 음악도 다 되게 다양하게 들을 것 같은데 뭐 네. 되게 다 같이 좋아하시는 가수나 그런 분이 있나요? 음악 스타일이나 카라요. 아, 센스 있어. 센스 넘치네요. 와. 아, 네. 네. 영감 없네요. 저는 넘어갈게요. 네. 영감이고요. 네. 네. 카라 씨예요. 네. 니콜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너무 좀 작은 체구에서 소리 이런 그 필이 너무 뛰어넘어서 막 네. 뛰어다니시는데도 이렇게 즐기는 게 너무 잘 보여서 네, 혹시 이 음악 이 곡 제목이 나는 음악이 좋았다인데 혹시 네. 어떻게 작사 작곡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요? 이 곡은 일단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좀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세상 밖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당신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고 음악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21살. 21살 저는 뭐하고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 기억도 안 나요. 네, 나는... 그러면 혹시 괜찮으세요? 네, 좋았어요.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 빨리 네. 다음 참가자 소개할 차례 왔는데요. 네, 다음 때는요 이제 참가 번호 7번인데요 네. 미국에서 온 Elevate 참가곡은 Electric Lady입니다. Alright, next up we hav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re called Elevate with their song Electric Lady.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wow. Give it up for Elevate, Electric Lady. Hello. Hey,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Nice thank you so you. Much for having us. Oh, thank you for joining us. If you could just introduce both yourselves one more time to our audience. My name is Celeste Butler. Celeste Butler. My name is Sam Yoon. Sam Yoon, okay. And you guys are from the States. Where in the States are you guys from? We're from Los Angeles, California. Oh, LA. LA. You guys are. 네, 오셨다고 하시네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How old are you guys? I'm 18. 18. I'm 19 years old. 18, 19. 그러면 90, 96, 97? 96년생, 97년생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 노래도 직접 작곡, 작사하셨는지 궁금한데 Did you guys write this song yourselves? Actually, this is a cover. It's a cover, okay. Yeah, okay. All right, why did you choose to sing this song? I think that it really exemplifies empowerment for everybody. Mm. It's saying that you can do anything that you set your mind mm. to, and it doesn't matter who says that you can't or who says that you're not good enough, you're not skinny enough, you're not pretty enough, you're not smart enough. You can do whatever that you want to do. 아, 오케이. 이 노래는 본인의 노래 아니지만 커버곡인데 진짜 이 내용이 되게 무엇을 하고 싶던지 꿈이 있으면 꼭 도전하고 이겨내고 자신감 있게 살자 그렇죠. 약간 그런 노래라고 하시네요. 네, 주의 말을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옆에 남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 분 같으신데 물어봐도 될까요? Are you Korean?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네, 그럼 혹시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as well? No, I came when I was in third grade, third actually. Grade. It's my second time back. 굉장히 3학년 때 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한국말 잘하시는데, 예, 잘하시네요. And this is your first time in Korea? I actually used to live here when I was very, very little. So this is the
the first time that I can actually remember what's going on. So how old were you when you lived here? I was 3 years old, and then we moved to the States when I was 5 years old. Were you born here? No, I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my dad worked in the Army, and so we moved here. So, 여자분은 이제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한국에 잠깐 살다가 미국 돌아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기억나는 걸로 처음으로 왔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너무 멋진 무대 감사드리고요. 네.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awesome stage. Nicole, anything else you want to ask her? Anything you want to ask her? You know, if she was dancing, you go, Yeah, yeah, yeah. Yeah, it's like, love your own groove. You're like all over the stage. It was really wonderful. Thank you.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Alright. 아, 멋있네요. 진짜. 아, 오늘 너무 많은 좋은 음악이 나와서. 네. 저도 앞으로, 아니, 반도 아직 안 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Alright. 다음 경연. 네. 다음 경연은요. 이제 참가번호 8번인데요. 카메룬에서 온 Ndolo의 Say La Vie입니다. Okay. From Cameroon, it's Ndolo. It's called Say La Vie. La Vie, oh, La Vie. Elle est bien là, divine amie, nous dévisage et nous... c'est la vie, c'est la vie, c'est la vie, c'est la vie. Okay. 저희 고향에서 카메룬에서 만났는데요. 네네네. 거기 연애는 거기서 하다가 CC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캠퍼스 커플이라고요. 아, 캠퍼스 커플. 네. 와. 그런 표현은 모르시군요. 제가 한마디 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Sorry. 네, 그래서 카메룬에서 연애하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들이 이제 첫 돌 지났다고. 예, 며칠 전에 10월 22일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서 이름이 Josh입니다. Josh. 네. 혹시 말은 좀 하나요? 시작했나요? 제가 통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거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너무 좋은 노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자슈와 뭐 가족분들이랑 네. 같이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게 너무 귀엽네요. 자슈, 자슈. 네, 이름을 네, 저 제 목소리 모르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다음 무대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다음 무대는요. 참가 번호 9번. 역시 중국 팀. 웬웬웬웬 네. 참가곡은 양광 로상입니다. Alright, this team is from China. They're called 웬웬 and their song is 양광 로상. Please give it up for 웬웬.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일단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종국의 원예린 우연샤입니다. 오케이. 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번 참가곡의 원곡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这次的原创歌曲是中国习主席的夫人唱的，在奥运会唱的一首《阳光路上》。 이번 참석 참가한 노래는 중국 주석인 시진핑의 와이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하, 그러면 두 분은 언제부터 같은 뭐 팀을 하신 거예요? 你们两个是从什么时候开始组成一个队伍的？ 这是我们第一次组成一个组合的形式来到韩国。 이번 여주 대학 가요제 통해서 처음이 2S로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데 전혀 티가 안 나요. 진짜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생각 있으신지 제가 좀 많이 궁금한데. 完全看不出来你们俩是第一次组合，然后你们以后有没有想继续作为组合来这样表演的就想法呢？ 这次组合我们很愉快，我们以后还会再继续以组合的形式来参加演出。 이번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나중에도 2S로 할 거예요. 할 예정입니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很愉快.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무대는요. 이제 참가번호 10번 한국팀입니다. 헤이슬은 데이스, 참가곡은 Lay Me Down. Alright, next up, the team from Korea, it's Hazel and Days with their song, Lay Me Down.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Hazel and 태세.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Hazel and 태세. Covering Sam Smith, Lay Me Down.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고음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 원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못 부르겠어요. 네, 너무 잘 부르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3학번에 재학 중인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9대생입니다. 두 분 어떻게 팀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네. 같이 노래하다가 네. 와, 이 친구 너무 소리도 좋고 노래 잘해서 우리 같이 좀 해보자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잘하세요. 니콜 씨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혹시 듀오 이름 헤이셀 앤 대세 어떻게 짓게 됐어요? 데이세는 이 친구 이름이 대세라서 네. 대세라고 했고요. 네. 이제 이 친구 미국 살다 와서 네. 아직 한국말이 좀 어색해요. 그리고 그래서 대세 친구들을 만나면 네. 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Hi, my name is 혜성이라고 하면은 네. 외국분들이 혜성, 해라는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이성, 네. 헤이성 하다가 Hazel is better 해서 Hazel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이름으로 사실은 Hazel and 대세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면 대세 씨는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From Connecticut. From Connecticut. Okay. 뉴욕 쪽이죠. 네, 언제 한국 언제 오신 거예요? 한 1년 됐어요. 1년. 오케이. 일단 Sam Smith의 Lame이나 너무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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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so good, so good. 이제 벌써 몇 번이죠, 이제? 이제 다음 참가 번호가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네, 벌써. 네, 벌써 11번인데 이것이 네. 빨리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참가 번호 11번은요. 이제 프랑스에서 온 여성 듀오 오달리스 Old Armand. 네. 네, 우리 불어를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계속 이번. But next we have a fresh Old Armand with Old Armand. 아, I'm old and this is Alice. Okay. Nice to meet you. All right. I know we mispronounced this name of your song. How do you pronounce it? Oh, that's really, really hard in French. It's like okay. Old Omarin. Old Omarin. Yeah. So it means an ode, a song to sailors. Sailors. Like the fishermen, you know, like people who are going to the sea and they're lost at sea. Yeah, because they're never coming back. So it's very sad. The melody is very beautiful. Thank you.
It was composed by a French composer, a friend of mine, Julien Panto, and I wrote the lyrics for the song. Oh, wow. 친구분이 곡을 쓰시고 작사는 직접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또 악기를 다루신다고 들었는데, we heard that you also play instruments, right? Yeah, I was supposed to bring my harp. Yeah, but it was very and it was very very heavy, very expensive, and very dangerous to take it because we had 30 hours to traveling to come here. Oh my gosh! But it was worth it. Okay. Yeah, it's definitely worth it. We're so glad that you guys are here. Oh no, we're thank so you. Honored we are to be so here. So honored. Yes. Oh, well, we're so happy to have you here. Oh. 프랑스에서 오시면서 하르프를 악기를 같이 올랐는데 너무 무겁고 위험해서 그냥 놓고 와야 됐다고 했는데요. 오는데 30시간 넘게 이동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먼 곳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es, well, anything you want to say to anybody watching at home or to your fans, anything like that? Yeah, like, well, we'd like to thank everyone, first of all, who is here, and all the organizers for inviting us. For giving us this chance to be here tonight and to visit Korea because it's my first time. Oh, yeah. Are you enjoying your trip? I love it. I love everything. I love the people. It's like they're very warm. And if I can, I would like to wish my mother a happy birthday. Oh. So, joyeux anniversaire, maman. Happy birthday, mom. Alright,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음악을 같이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몽골에 오셔서 고생하셨고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good luck to you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이제 다음 무대 소개할 차례가 왔는데요. 다음 무대 누구? 네, 참가 번호 12번. 참가곡은 한국팀이죠. The Tunas, When You Come To My Home. Okay, it's a team from Korea, but their name and their song is all in English. It's The Tunas, and their song is called When You Come To My Home. Alright, let's bring them out. The Tunas! Woo! Oh. 네, 일단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저희는 저거 부산 사람들이고요. 부산. 그리고 네. 저랑. 앞으로, 네, 마이크 빼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네. 저랑 저 기타 치는 친구가 네.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원에서. 네. 기타 전공에서 연습하던 친구였고 네. 이 친구가 이제 같은 부산에도 친구였고 근데 이 친구가 네 친구 이름들은 없으신가 봐요. 이름들 네 일단 네, 이름 예.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22살 최봉환입니다. 예 22살 전성현입니다. 22살 최영욱입니다. 네 22살 구훈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대구 계명대학교를 가서 네. 친구가 됐어요. 아, 네. 친구가 돼서 네. 밴드를 하자 했는데 마침 이 친구가 친구랑 해서 또 친구가 됐어요. 아,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밴드 그 팀 이름 어떻게 정하게 됐어요? 더 튜나스라고요. 예, 튜나스거든요. 네. 참치라는 뜻인데. 네. 저에게 네 이게 네, 이거 자켓도 너무 귀여워서 잘 한번 해주세요. 팀 자켓도 있더라고요. 네. 와 튜나스 디자인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맡겼어요. 디자인 맡겼어요. 아 멋있네요. 아무튼 밴드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그 이제 뭘 하지 하면서 참치를 먹고 있었어요. 참치 아 그러면 아 이름 뭐 하지 참치 먹고 아 참치 하자 그렇게 네, 된 거예요. 지나스 참치만 먹고 있었어요? 예.
마이너스 쪽. 오케이. 맛있어. So these guys, just to explain quickly, they're called the tunas, and they have their tea name because when they were deciding what to make their team, they were eating tuna with mayonnaise. With the tuna, so they went with tunas. 일단 그러면 이 곡도 지금 불러진 곡이 When You Come to My Home.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남녀의 사랑을. 네. 왜 너무 웃겨요? 네. 남녀의 사랑을 약간 육체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So it's all right. So that was the tunas, 친구, 친구, and 친구, 그리고 또 친구? And 친구, the tunas. and tuna. You want tuna right now in this cold weather? 진짜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무대 지금 세팅 중인데요. 네.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N분의 1이라는 네 팀이네요. 네. 한국 팀. So the name of their team is 1/N. 이거는 수학 관련된 건데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해서 어떤 의미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노래 제목은 Fever. Fever. Do you feel the fever? 일단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아, 좀 그러면, 네, 좀. 일단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N분의 1의 보컬을 맡고 있는 신성규라고 합니다. 신성규 씨, 반갑습니다. 잘 생기셨네요. 되게 훈남. 그럼 오늘 부르실 곡 Fever라는 곡인데요. 예.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Fever는 저희 이제 자작곡인데요. Fever가 이제 단어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하나는 열병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열정이 고갈돼서 열병 날 것 같을 때 그렇게 답답할 때 부르면 좋은 곡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본 곡입니다. 아 그러면 좀 신나는 노래인가요? 들썩 신나는 노래입니다. 들썩. 그러면 직접 뭐 곡을 쓰셨는데 제일 좀 임팩트 있는 가사가 미리 있습니다. 듣기? 언제 나올지 바로 들으시면 예상될 만한 부분인데요. 저희 노래 이제 달려볼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달려볼까. 예. 아 포인트 가사. 달려볼까. 아 포인트 가사. 혹시 포인트 안무는 그런 건 없죠? 예. 포인트 안무 뭐. 달려볼까. 니콜 씨 뭐 원래 춤을 지나주셔서 예, 하나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러면 피버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뭐 이번 뭐 뮤직 페스티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희도 여기서 이제 좋은 가요제를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와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Okay. So I asked them a little bit about their song. The song is called Fever, and it's about the passion and also about sickness and how those two are kind of related. And so they're going to be singing about that. And I also asked how they, you know, decided to come here and what it's like. And they said it's been a great time. They're meeting really great people who are doing music, and so it's an awesome experience. 이번에 그러면 뭐지? 그 처음 오디션 받았을 때 이 곡으로 하셨나요? 예, 이 곡으로 예선에 지원했었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좀 뭐 무대 같은 데는 좀 많이 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공연이나 이제 개인 공연 이런 거는 아직 해본 경험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 경연이나 공연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밴드라서 이것저것 경험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밴드 결성은 언제쯤 됐어요? 밴드 결성은 작년 말에 돼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 원래 친구분들이랑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 저희는 다 과 동기고요. 동국대학교 과 동기들이고 함께 만나서 과 소모임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로서 롤모델이 있다 뭐 그런 팀이나 가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밴드는 이제 콜드플레이나 콜드플레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것 같은데 거의 네 됐어요? 그러면 달려볼까? 네, N분의 1 피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